예방교육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모든 임직원은 교육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바쁜데 또 교육이야? 이런다고 성희롱이 줄어드나? 에이, 작년에 들은 걸 또 들어? 맨날 똑같은 교육. 이젠 지겹다, 지겨워. 성희롱 예방교육 왜 매년마다 하는 것일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운 없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에 무관심한 조직 문화에서 발생합니다. 사건의 예방법과 발생 시 대처 절차는 모르는 조직이라면 인력 손실, 직원 간의 갈등, 조직 문화 퇴보 등 그 문제는 몇 배로 커지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건이 커지기 전에 회사가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성희롱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진행을 맡은 김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은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으로 시작해 볼까요? 1번, 외모에 대한 칭찬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2번,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3번, 단 한 번의 직장 내 성희롱은 실수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다. 4번, 동성 간의 음담 패설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5번, 성적 소문을 동료들에게 전달한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시는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이번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여러분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사회가 많이 발전하였지만 우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흔히 여자답게, 남자답게라고 말하는 사회 문화적인 구조나 오랜 기간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성별 간의 차별과 불리한 대우 등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스스로 체크해보며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지감수성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는 어플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으니 다 같이 체크리스트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야, 진짜 대박이다. 사람이야, 여신이야. 이구, 또 평가 시작이구만. 하필이면 꼭 저런 사진 보고. 아, 진짜 싫다. 정대리, 정대리도 이것 좀 봐봐. 죽이지 않아? 아우, 좋다. 아, 저는 안 봐도 됩니다. 회의 준비를 해야 해서. 맞다, 정대리 전에 보니까 여자친구 진짜 예쁘더라. 아, 네, 감사합니다. 하긴 정대리도 잘생겼지. 허벅지도 은근 튼실한 것 같고. 어깨도 한번 볼까? 또 시작이다. 이구. 여러분, 방금 상황 어떠셨나요? 저건 아닌데. 아니면 혹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는 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인권위원회법. 2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번, 형법. 4번, 양성평등기본법.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2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희롱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3개가 있습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는 법률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명칭이 길어서 흔히 짧게 남녀 고용평등법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럼 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남녀 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성립은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OX 문제입니다.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헷갈렸던 문제인데요. 문제에서와 같이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면접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 상황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당연히 해당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을 알아보기 전 법률에서 제시하는 당사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남녀 고용평등법상 당사자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말합니다. 이때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를 말하며 피해자는 근로자인데요. 근로자에는 구직자가 포함됩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입니다. 고객, 거래처 관계자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성희롱을 행하였을 때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가 맞을까요? 있다가 맞을까요? 역시 OX 문제인데요. 네, 정답은 X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정하고 있네요. 피해를 당한 근로자는 보호가 되겠죠.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나신입 씨, 짐이 많네. 어디가? 아, 저 출장 다녀와야 하는데 준비할 게 많아서요. 어허, 그 가녀린 팔로 내가 대신 들어줄게. 아, 이래서 남자가 필요하다니까. 아니에요, 팀장님. 저 혼자 다녀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 상무님이랑 가는 거지? 상무님 잘 모시고. 응? 아휴, 이 사례를 보다 보니까 제가 그냥 부글부글 끓습니다. 너무도 불편한 상황을 견디고 있는 나신입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면서요. 또 상급자라 제대로 거부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참기도 힘듭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상급자, 하급자 간이나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이 피해자와 행위자의 권력관계가 불평등한 경우 성적 언동 등을 직접적,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장 상사라면 인사권을 빌미로 고용 위치가 불안한 파견직이나 계약직에게 성희롱을 했을 때 피해자는 본인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을까 두려워 신고도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희롱 가해자는 회사 상사, 고위급 임원으로 대다수가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한 퀴즈 나갑니다. 퇴근길이나 근무 시간 외 직장 밖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OX 문제인데요.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직장 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아리송하셨죠? 정답은 O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여 말 그대로 직장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사업장 내부에서 근무 시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근무 시간 외에 성희롱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출장 중인 차 안,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 장소, 야유회 장소, 업무 협의를 위해 불러내 밖에서 만난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됩니다. 다음 사례를 함께 보시죠. 아, 신입 씨, 프로필 사진 정말 예쁘다. 어우, 예쁘니. 퇴근했어? 아, 진짜. 또 연락 왔어. 지긋지긋하네, 진짜. 네, 팀장님. 지금 퇴근하는 중입니다. 아, 아쉽네. 저녁 같이 먹으려고 했더니. 그러면 내일 저녁에는 뭐해? 같이 저녁 먹고 영화 볼까? 팀장님, 죄송한데 저 내일도 선약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주말에 만나서 회사 생활 상담해줄까? 내가 선배로서 멋진 멘토 역할 한번 해줄게. 밥도 사주고. 상사라서 몰아딱 잘라서 화낼 수도 없고 왜 이렇게 추근거려. 퇴근 이후까지 괴롭히네. 단호하게 말해야겠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보신 사례에서 나 신입 씨는 정확히 본인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성희롱으로 간주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성적 언동은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되어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된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성적 언동은 단 1회뿐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되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언동이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됩니다. 너무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1회라 할지라도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법 위반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앞선 퀴즈에서 성적 언동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죠.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는 섹슈얼,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줌마라고 부른다든지 여성에게 차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하는 행동은 고정관념적인 성별 역할을 강요하는 행동으로서 섹슈얼적 의미는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적 언동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 행동이겠죠?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언어적 성희롱을 살펴볼까요? 언어적 성희롱은 상대로 하여금 성적으로 불편함 혹은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언어들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육체적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육체적 성희롱에 있어서 가지기 쉬운 편견이 있는데 바로 남성들은 신체 접촉에 민감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일상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다가 웃을 때 남성의 어깨나 등을 두드리며 웃는다거나 운동을 했다고 하면 팔이나 어깨 등의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심결에 행해지는 언동은 여성에게 일어나면 큰 문제로 느껴지지만 남성에게는 왠지 큰 문제가 아닌 듯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동성 간에도 허물 없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접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는 행동이기에 서로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각적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메신저를 통한 성희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한 소통이 많아지면서 메신저로 성적 유머를 전송하거나 노출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아, 왜 내 자리는 김정희 팀장 옆이야? 나 신입 씨 옆에 앉아야 더 좋은데. 김 팀장, 요즘 남자친구랑 사이 어때? 자주 만나나? 그럭저럭 잘 지내지 뭐. 그래? 근데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씨, 살도 좀 찐 것 같고 화장도 안 하는 것 같고 관리 좀 하지? 말이 심하네? 내가 뭐 어때서? 아니, 나중에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너한테 실증 날까 봐 그러지. 남자들은 말이야. 나신 입시도 새겨들어.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동기여도 사람들 앞에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 너 그거 성희롱이야. 박 팀장은 진짜 정도가 지나치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팀장님, 어제는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죠? 박 팀장님 말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아,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고 불쾌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박 팀장이랑 동기이고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박 팀장의 행동에 너무 관대했던 것 같아.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으니 답답하네. 팀장님, 박 팀장님은 전부터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저번에 사람들 앞에서 장난스럽게 여자친구 외모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고 창피하더라고요. 나 신입 씨한테도 엄청 추근덕거리던데 이젠 선배까지. 아, 더 참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 여러 사람 힘들어지기 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어. 우리 이번 기회에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거 어때요? 아, 그런데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거 아닐까? 우리 때문에 회사 분위기 망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언제까지 참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박 팀장은 본인의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 박 팀장은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해.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하자. 사례는 잘 보셨나요? 김정희 팀장과 정모범 씨가 신고하러 가는 뒷모습에서 용기가 느껴지기도, 여러 갈등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해결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전, 성희롱을 해결할 때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직장 내 성희롱 해결의 목적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규율의 목적은 피해자 개인의 권리 회복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조직 규범과 문화의 확립과 예방입니다. 이 원칙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원칙적,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 피해자 간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조직 규범과 문화의 문제라는 점을 공유하고 일회적 사건 처리가 아닌 조직 규범과 문화를 확립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할 때 유념해야 할 원칙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해결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 회복해 다시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성희롱 사건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제기됐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겠죠. 다음 원칙은 공정성입니다. 성희롱의 당사자가 조사 과정 및 결과에 신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 심의, 조치 의결, 처분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담당자와 심의 의결 참여자는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원칙은 피해자 및 행위자 인권 보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를 위해 조사자 및 조사 과정 참여자 등에게 비밀 유지 의무 고지 또는 비밀 유지 서약서 징수 등 관련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또는 정황의 확인, 입증 자료 확보 등을 이유로 하여 인권 침해적이거나 성희롱적, 성차별적, 부적절한 질문이나 요구, 강요, 회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신고를 했는데 박 팀장이랑 분리 조치를 안 해주지? 계속 마주치니까 너무 불편한데? 제가 신고한 상황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제가 옆자리라서 너무 불편해서요. 마주치지 않게 자리라도 옮겨주시면 안 되나요?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이동할 여유 공간이나 자리가 부족해서요. 회사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네. 아, 신고한 지가 언젠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라는 거야. 이러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야? 매일 출근해서 박 팀장 얼굴 보는 게 너무 불편한데? 야, 너 어떻게 그런 일로 나를 신고를 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곧 있으면 평가도 있는데 더 이상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빨리 신고 철회해줘. 내가 장난이 심했던 건 사과할게. 신고를 철회하라고? 난 진심으로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났어. 그리고 이렇게 단둘이 마주하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다. 장난이었잖아, 장난. 넌 장난도 구분 못해? 그리고 나랑 같은 팀의 옆자리인데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이에 뻔뻔하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무튼 신고 빨리 철회해줘. 아, 장난 한번 친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굴기는. 아, 짜증나. 아, 지긋지긋해. 이 회사 계속 다니는 게 맞나? 사례는 잘 보셨나요? 직장 내 성희롱의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김정혜 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마음이 아픈데요. 이 직장 내 성희롱의 2차 피해 유형은 이렇듯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업무 또는 고용상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 부적응을 이유로 피해자를 징계한다든지 조력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피해자 해고, 권고사직, 일방적 휴가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변인에 의한 피해입니다. 주변인으로부터 공감 또는 지지 없이 의심을 받거나 참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심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 낙인 찍히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행위자에 의한 피해입니다. 행위자와 동조자의 고소 협박, 사건 무마 강요, 모욕, 음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알아서 처리하라 하거나 처리를 지연 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불리익 암시 등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축소, 은폐하기도 하며 회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기도 하고 행위자 경징계 후 사건을 급하게 종료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제기 후 스트레스, 불면증, 대인기피증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소문이 퍼졌을 때 또 다른 2차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하니 주변 동료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죠. 이와 같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는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희롱 사실은 당사자인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을 어떤 절차로 해결할 것인지 알아봐야겠죠? 직장 내 자체 해결 방법과 기관 및 제도적 도움을 받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내 성희롱 해결 절차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충 상담 방법을 알아볼까요? 고충 상담을 하려면 먼저 고충 접수를 해야겠죠? 고충 접수를 하면 고충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을 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기초로 사건 해결 방식을 잠정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피신고인에게 신고인의 요구안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피신고인이 받아들인 경우 요구안 이행 모니터링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업장 규정에 따른 처리를 원할 경우 조정 단계 없이 사실관계 조사로 바로 돌입하게 됩니다. 다음 절차는 조정입니다. 먼저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를 한 다음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과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행 모니터링을 하면 됩니다. 다음 절차는 사실관계 조사입니다.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등 보호 조치 후 사실관계 조사를 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치 방향에 대해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고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 방향을 확정합니다. 다음 절차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사내 규정에 근거해 적정한 인사, 징계 조치를 내리는데 이때 피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차는 사건 종료 이후 후속 조치입니다.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식 및 실태 조사를 점검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해결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기관 및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 하나 풀고 시작하시죠. 회사 외부에서 성희롱 관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고용노동부 진정. 2번, 인권위원회 진정. 3번,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4번, 구청 내 민원 접수. 모두 제대로 고르셨나요? 정답은 바로 4번, 구청 내 민원 접수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쉬웠죠? 기관 및 제도적 도움의 구제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이 가능합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입니다. 성희롱 행위를 한 행위자, 법인, 단체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행위자, 책임자에 대한 직장 내 조치, 손해배상, 교육 수강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벌을 받았을 때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부당징계 결정,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민법에 의해 불법 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공적기관만 있을까요? 공적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바로 고용평등상담실인데요. 고용평등상담실은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고충이 있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혹은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당해 사업장,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상담하기 곤란할 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와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20여 개의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불합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예방만큼이나 발생 시 대응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관점에 따른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 관점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리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해결의 목적은 피해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어떤 인식을 갖는지에 따라 직장 문화 조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고 있으며 각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동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및 조사 시 피해 근로자 등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을 금지합니다.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의무 및 피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사업주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고객 등 제3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불리익 조치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피해자 불리익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위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는 경우 나는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다, 직장 내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 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 내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무조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 다른 구성원과 함께 집단 괴롭힘, 폭언 등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별개의 2차 가해 행위로서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팀장님은 진짜 멋져요. 그런가? 하긴 나도 내가 이런 일을 겪을지 어떻게 알았겠어. 성희롱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 특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사례는 잘 보셨나요? 신고 후 피해자의 심정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로 인해 자책감, 모멸감, 고립감, 불안감, 세상에 대한 불신, 분노 등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불법 행위일 뿐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당사자 간 합의 등을 통해 적절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적법하게 규율하고 근절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동료와 조력자 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문제 나갑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받은 조치가 가혹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함께 앞장서서 응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조직 문화를 위한 동료의 역할이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이번 문제는 너무 쉬워 보이는데요. 정답은 당연히 X겠죠? 함께 김정희 씨의 동료들은 어떤 역할을 해줄지 지켜볼까요? 대박! 박 팀장 징계받았다며? 이게 징계까지 받을 일인가? 둘이 친한 사이에 장난 좀 친 거 아니야? 그 일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한다고 관련자들 전부 조사받고 회사 분위기 장난 아니잖아. 이번에 바뀐 사장님은 성희롱 가해자는 엄벌하겠다던데? 그러게, 박 팀장 일은 진짜 잘한다던데 설마 해고하겠어? 둘이 장난치면서 친하게 지낼 때는 언제고, 신고까지 하냐? 암튼 말이야,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에휴, 꼭 신고해서 회사 분위기를 이렇게 뒤숭숭하게 만들어야겠어. 지금 김정희 팀장님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 박주근 팀장이 잘못한 건 명백한데. 다들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피해 사실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행위도 잘못인 거 모르세요? 성희롱 당해보신 분은 절대 김정희 팀장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괴로움에 시달리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분위기의 회사가 정말로 좋으신 거예요? 김정희 팀장님의 용기 덕분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사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엄벌하겠다며 문화를 바꾸자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성희롱에 대해 이렇게 관대하신 거죠? 회사 문화가 발전하면 혜택을 받는 건 결국 우리 모두 아닌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사장님이 삼진아웃도 아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 미안, 듣고 있었어?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그래, 듣고 보니 우리도 자각하지 못한 사이에 성희롱 가해자와 똑같은 사람이었어. 부끄럽네.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인데 응원을 못해줄 망정 뒤에서 소곤거리고 있었으니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너신님 말이 다 맞지. 회사 문화가 발전하면 결국 우리가 수혜를 받는 건데 누가 봐도 박추근의 행실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박하게 굴었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창피해지네. 잘 보셨나요? 아, 쉽지 않았을 텐데 나신입 씨가 용기를 내서 한마디 했군요.
여러분이 성희롱 피해자의 동료라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동료 근로자 등 조직 구성원들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고 조직에 해가 되며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기 쉬운 조직 문화를 만들므로써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회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동료 근로자들은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 행위, 허위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왕따시키는 행위, 괴롭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는 명백한 가해 행위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피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직 구성원의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의 원인은 행위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너무 예민해서 문제가 아닌 것을 들쑤신다. No,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법률로 금지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행위자도 잘못했겠지만 너무 가혹하다. 절대 아니죠.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법률과 조직 규범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행위자의 잘못으로 인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만하면 됐으니 행위자를 그만 용서해라. No,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지 제3자가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9조 제2항에 나와 있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부터 풀어보시죠. 성희롱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해결. 2번,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3번,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4번,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 개시. 모두 고르셨나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보기에 모든 항목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같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의 의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입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의무입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 게시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게시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저와 함께 했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꼭 교육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조직의 건강함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라고 가볍게 넘겨짚은 생각들이 쌓여 언젠가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하여 우리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작은 실천으로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